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업체 정보든 영상에 관한 정보가 나옵니다. 스타리아 투어러 9인승 의자, 시트, 실내를 최대한 안 건드렸습니다. 최하 높이, 최저 지상고, 버스 전용 차로를 타야 되니까 깔끔하네. 깔끔해요. 이거죠. JS 캠핑카 기술 지원 받았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조금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천장에는 이게 뭐예요? 와, 이거 신박하다 이거. 이거 대표님 아이디인 거 이거? 예. 와, 이거 잘하셨네. 접은 실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아. 야, 이거 잘하셨네.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제가 한국에서 제작해가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이것도 캠핑용품의 집합체네. 그래서 이거 삼겹살 구워 먹을 땐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되니까. 야, 이 에고이가 이제 차박 시스템에 빛을 발하겠네. 수전도 샤워기 싱크대로 쓰셔도 돼요. 이거 싱크대 너무 좋아. 여기 목욕 가방. 또 후방 텐트는 굉장히 심플한 텐트거든요. 스타리아용 저희 거밖에 없는 거 같긴 해요. 두 분은 그냥 앉네. 예, 두 명은 앉아요. 괜찮죠? 모처럼만 잘 만드셨네. 측면에 거하게 캠핑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엄청 크네. 야, 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이거 진짜. 솔직히 3m 3m 쉘터가 큰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절대로 혼자 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8명 되겠네. 엄청 커요. 너무 커. 1층 침상이 1500 나오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6인 취침이 되거든요. 2.5명, 1렬 매트리스, 3.5명, 위에 2명. 그러면 6인. 여기까지 하면 9인 승차, 9인 취침. 이런 백 같은 것도 다 별도잖아요. 우리에겐 이제 패키지로 하는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와우,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패밀리 카라반. 와, 엄청난데요? 패밀리 카라반에 오니까 저를 이렇게 환영하는 건가? 안 계시네? 여기도 안 계시네? 아직 안 오셨나? 드비 거기서 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럼 가겠습니다. 드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사람 불러놓고 실전 캠핑. 실전 캠핑. 드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패밀리 카라반 옆집입니다.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저도 써야겠습니다. 예, 눈이 부셔갖고,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네. 날씨도 뭐 지금 35도에다가. 네네네. 마른 장마 푹푹 찌네요, 진짜. 근데 그 단풍나무 그늘이 온도차가 한 10도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살려주신다면. 지금 10도 높은 데 서 계시고, 저는 그늘에 서 있습니다. 빠른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 친구의 이름은 뭔가요? 이거는 스타리아 팝업입니다. 스타리아 팝업. 스타리아 팝업은 너무 많잖아요, 이제. 너무 많죠? 네. 근데 이제 9인승 천정강도 테스트 통과 완료했습니다. 스타리아 중에 승용이 있는데 9인승 승용을 네. 천정강도 테스트해가지고 네. 나온 제품. 네. 당연히 에고이 아빠니까. 에고이가 들어갔어요? 에고이가 들어있습니다. 카니발은 국내 최초 9인승 캠핑카를 저희가 인증을 갖고 있고요. 네. 스타리아도 9인승 팝업 루프 캠핑카를 버스 전용 차로를 타야 되니까 승용차만 가능한 거예요. 네. 차종이 승합이나 화물차는 특수로 바뀌기 때문에 버스 전용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9인승 그대로 유지해서 에고이 박스를 넣고 팝업 루프 캠핑카로 지금 인증 진행 중입니다. 이거 캠핑카예요? 그러면은 승용차예요? 캠핑카죠. 캠핑카구나. 네. 근데 9인승이기 때문에 구조 변경으로 하시면은 번호판이 안 바뀌고 그대로 지금 이거는 그 허짜 렌트카로 네. 뽑아갖고 허짜인데 승용 넘버 그대로 넘버가 안 바뀌어요. 이건 9인승. 대표님이 렌트로 돌리시는 거죠? 예, 렌트로 이제 그 프리미엄 회원권 펜카 출시합니다. 펜카 네. 잘 지었다 이름. 네. 누가 졌죠? 굿잡TV에서 자주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멤버십 이용권 출시 예정입니다.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하남 스타필드 1층 광장에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전시하니까요. 네. 전시회가 있어요? 네. 단독으로 하시는 거예요? 단독으로요. 성일 렌트카하고 콜라보로 거의 저희 단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인 렌트카는 렌트해주는 업체고 네네네네. 어쨌든 패밀리카만 주최해가지고 성인 렌트랑 같이 해서 네네. 장소가 어디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까?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 6월 24일 금요일부터 7월 3일 일요일까지 열흘간 예,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 1층 신세계 백화점 앞 1층 광장. 광장에서? 네, 엔드 테라스 바로 옆에. 네. 굉장히 캐주얼하게 그냥 나시에 쓰레빠 신고 딱 이렇게 그냥 오면 되겠네요. 네, 저녁 10시까지 하니까요. 전시도 누워보시고 좀 주무시고 가셔도 됩니다. 길게 하니까. 지금 외관은 네. 국내에서 최하 높이. 최저 지상고. 예, 2m 5cm.
2m 5cm면 2.1m 안 되는 거죠? 예, 2m 주차장도 조심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 조심해서. 아, 우리 집 주차장이 2m다 그러면은 경비실하고 협의하면 살짝 될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권고는 2.1m 이상, 이마트 주차장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2m 5cm면 거의 못 들어가는 주차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리아 투어러 9인승 의자나 시트, 실내를 최대한 안 건드렸습니다. 9인승 그대로. 근데 팝업이 있고 에고이박스가 있고 배터리 무시동 히터 시스템, 인버터 2kg, 에코파워팩 인산철 배터리 300A, 팝업 루프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자유가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열어봐주세요. 예. 아, 열어봐드릴까요? 네네네. 오늘 레일이 있네요? 어닝을 안 달고 그냥 레일, 금형을 떠서 일자 레일이 아니고 유선형으로 맞춰져서 타프를 쓰실 수도 있고, 어닝은 바람에 약해서 못 쓰시는데 에어 텐트는 쉘터 어닝 대용으로 쓰실 수도 있고 동계에는 또 쓰실 수도 있고, 벌레 싫어하시면 또 벌레 차단도 되고. 어닝 대용으로 에어 텐트를 조금 이따 펴 드릴게요. 네네네. 그리고 팝업 루프를 보여드리겠는데 우레탄 창을 적용했습니다. 모기장도 있고 우레탄 창도 있는 거죠? 예, 국내에서 두 번째로 적용했습니다. 최초 아닙니다, 요거. 깔끔하네. 깔끔해요. 네. 제가 팝업은 거의 모든 회사 거를 다 써봤거든요. 네. 이제 성우모터스 인터스텔라 팝업도, 전동 팝업도 파는데, 네.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 캘리포니아 T6를 이제 컨셉으로, 네. 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앞쪽도 과도하게 넓게 뚫려 있고요. 네. 넓게 뚫려 있고, 뭐 12V, 220V 콘센트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네. 있고, 이렇게 트리밍은 옵션인데 전체 감싸기 트리밍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이 순정 패브릭이 이제 음식 해먹고 그러면은 자꾸, 네네. 또 때 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저희가 또 리무진을 많이 팔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중앙등. 이건 옵션이죠? 옵션입니다. 그러면 저는 빼고 할래요. 아, 비쌀 거 아니에요? 아니, 비싸진 않습니다. 얼마인데요? 38만 원. 디밍 기능이 있어서 이 등은, 네. 사실 할 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랑 트리밍은 그거 옵션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네, 없어도 저는 조금만 조명 달고, 왜냐면 전기를 많이 먹어서, 저게 10와트가 넘을 거 아니에요, 일단. 넘죠. 왜냐면 조그만 거 요즘에 댓글로 욕먹는데 굿잡님보다 지식이 모자르다고. 아, 전기 지금 공부하려고 책 한 권 샀습니다, 저번에. 아, 죄송합니다. 댓글 맞아서. 요거 암페어스는 확인 한번 해보고, 네. 이 윈도우는 용량 큰 거, 반다이 캠핑 거, 요렇게 생긴 거 하셔도 되고, 네. 저희 에고이 박스 하시면은 아직 뭐 재고 있는 거는 스타렉스용 사은품으로 드리니까, 네. 같이 하셔도 깔맞춤으로 괜찮습니다. 그렇죠. 에고이 하면 에고이 거 껴야죠. 네. 이게 에고이 버전인데. 네, 에고이 버전인데. 이게 에고이가 국내에서 약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유럽에서는 진짜 명품이거든요. 조금 뭐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재고 소진을 이사 오면서 다 했잖아요. 지금 물량 들어왔어요, 다행히? 물량 소량. 아직 소량. 예. 아. 거기도 이제 부품이나 원자재, 네. 상승하고, 네. 그래서 뭐 조금, 그리고 이제 재고 때문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서 소량. 소량. 품절되다가 주문되면 발주 방식으로 소량 판매. 예. 이게 사람들이 귀해야지만 이게, 네. 참. 이게 9인승인데, 네. 시트는 지금 다 그대로인 거잖아요. 네, 그대로예요. 9인승 차, 네. 가능. 뭐 건드린 거는 팝업하고 전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9인승 차 가능. 미리 세팅을 해놓으셨네요. 예. 팝업하니까 이제 이거죠. 예. 아, 이게 이거죠. 예. 저도 이 에고이는 진짜 좋아하는데, 예. 약간 높은 게 약간 아쉬운데, 네. 팝업이 돼 있으니까 지금. 그 대신에 뭐 의자 자르고 높이 낮추고 뭐 의자 빼고 전동 시트도 있고 의자에 대한 기술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안전하고 그런 거는, 차는 웬만하면 저희 배터리 달면서 프레임 안 자르거든요. 그렇죠. 구멍 안 뚫어요. 네. 그대로 배터리를 밑에서 브라켓으로 배터리 함으로 언더에서 얹어서 장착을 했고요. 밑에 있다가 보시면 배터리 함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에코 파워팩 300A 장착을 했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예. 이렇게 박스가 300A 딱 맞췄습니다. JS 캠핑카, 기술 지원 받았습니다. 기술 지원 받으시네. 절단 안 하고 배터리 함 넣는 게 아직은 국내
JS 캠핑카밖에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현대 자동차에서 조금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순정에서. 아, 11인승 스타리아 캠퍼 11이 나오거든요. 11이 아니고 4에서 무시동 히터하고 배터리를 외부에 장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11은 어차피 28A밖에 안 들어서. 그래서 순정도 오시면 배터리 달아드릴게요. 28A는 어디다 쓰라고. 그걸? 그러니까요. 예. 등 키면 없어지겠네요. 예. 핸드폰 충전 안 하고. 네. 오, 이거 천장에는 이것도. 이거 신제품. 팝업루프 출시하면서. 우와. 옵션이긴 한데. 이게 뭐예요? 왜 그러냐면은. 짐 실을 공간이 없잖아요. 천정 수납함을 원래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로 만들면은 계속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아, 이런. 와. 이것도 이게... 신박하네. 이게 안쪽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아, 바깥에서도 열리죠. 스타리아에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탈부착이 쉬운 거죠? 요 볼트 빼면은 하고 위로 아까처럼 묶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와, 탈부착할 필요가 없죠. 아, 이거 신박하다, 이거. 여행 다닐 때 그러고 뒤쪽에 이제 스타리아 현대자동차 순정 모기장 있잖아요. 네네. 그곳 저희가 주문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1열 모기장도 당연히 있고 신박하죠.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천으로 만든 상부장 요거는 또 특허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본사랑 협업해서 국내 특허는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네. 국내 특허 지금 진행 출원까지 했거든요. 완료는. 아, 이거 그러면 유럽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제품은? 유럽도, 유럽 차에 맞는 거는 유럽에서 팔고. 아, 이거 공동 진행했기 때문에 네. 스타리아는 저요, 제가. 프레임이나 이런 거는 다 국내 제작했습니다. 아니, 저는 특허는 항상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네. 왜 내가 내 물건 만들어 놓고 못 팔 일이 생기거든요, 특허를 안 해놓으면. 그렇죠, 이거는 네. 그 아이디어는 또 네. 만드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이거는 아이디어가 아 이거 대표님 아이디어인 거 이거? 예. 와, 이거 잘하셨네. 1열 매트리스 제 아이디어고. 아. 네. 1열 매트리스는 저도 예. 아,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좀 팔립니다. 그죠? 아, 네. 그 신박해요. 또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영상으로만 네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한번 누워 봐 드릴까요? 네, 네, 네. 제가 그때 누워 봤는데 편하더라고요. 오! 잘 맞네요. 그죠? 오, 대각선으로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게. 네. 아, 혁신적이다. 다리가 살짝 올라가는데 자다가 이렇게 하나 올리고 그렇게 자잖아요. 전 그렇게 자요. 전 그렇게 자요. 옆으로 자고. 야, 생각보다 편해요. 그래서 여기에 칫솔 같은 거 넣어놓으실 수도 있고요. 밖에서도 아, 짐을 수 있구나. 예, 꺼낼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오잖아요, 밑에가. 네. 예. 한번 보여주시죠, 밑에. 그리고 이제 이걸 접어놓으실 수도 있고 예. 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야, 이거 잘하셨네. 아, 냉장고가 없네요. 아. 냉장고, 싱크대, 가스레인지.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제가 한국에서 제작해갖고 유럽으로 수출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 네. 대표님 이것도 개발하신 거예요? 아니, 그 중국산 썼는데 아. 제가 국산 티에라 거 써라. 우리 네. 거 코베아하고 티에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드도 잘 만들고 근데 네. 티에라의 OEM 생산해서 에고이 버너 이렇게 생산했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것도 캠핑용품의 집합체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삼겹살 구워 먹을 땐 빼서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되니까요. 그렇지. 아,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바람막이가 이렇게 네. 소리 안 나게. 에고이 백. 천으로. 예. 야외 실외 가구에도 쓰이는 메쉬 천이거든요. 내구성이 강하다. 예. 햇빛과 비와 이런 거에 강하다. 요거 이소가스 소켓까지. 오. 에고이. 그럼 디테일하죠. 네. 그래서 후방에는 그냥 모기장만 해도 되는데 트렁크 텐트 모기장 15만원, 트렁크 텐트 45만원인데 트렁크 텐트도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에고이가 예. 이제 차박 시스템에 빛을 발하겠네. 네. 지금 왜냐면 버너가 지금 스탠딩으로도 할 수 있고 바닥에 놔둘 수도 있고 네. 지금 거기서 지금 보면 이게 수전이잖아요. 예. 수전도 여기 보시면은 샤워기하고 크게 이렇게 꽂아서 샤워 한번 쭉 또 방법을 찾으셨네, 대표님이. 예. 요렇게 쓰셔도 되고 네. 싱크대로 쓰셔도 그쵸, 되고 이거 싱크대 예 너무 좋아. 예, 요거 이제 중국산도 저희도 쓰니까 요건 나오는데 이 퀵피팅은 아직 그렇죠. 예, 원터치로 빠지고 원터치, 예, 원터치 빠지고. 이거는 뭐 에고이에서 자체 제작한 거기 때문에 딴 데 없습니다. 이런 게 명품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압력 펌프 방식인데 익스텐션 호수가 별매로 있어요. 네네. 그럼 여기에 익스텐션 호수 연결하면은 물통 큰 거를 받아들일 예, 물통 수 있는 큰 거 아쿠아롤 같이 40리터에서 서핑하고 나와서 비누칠하면 안 되고 그냥 바닷물만 씻을 때 밖에서 염분기만 없애는 예,
여기서 비눗물 하면 욕 먹습니다. 네. 아. 환경 오염. 네. 아, 이거. 요건 실질적으로 여행 다니면서 샤워 커튼 있어갖고 샤워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 목욕 가방, 또 목욕 가방, 에고이. 아니, 지금 목욕 가방도 그렇고, 여기 지금, 여기에 또 장이 있으니까. 네. 예, 예. 뭐 타올이나 뭐 이런 옷가지 같은 거. 여행 다니면서 수납 그 부분은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름철이라서 엊그저께 저도 1박 2일로 바닷가 갔다 왔는데. 네. 옷가방만 두 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 거, 와이프, 딸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에 결혼했는데 처음에 장이 없어서 비키니 옷장 쓰잖아요. 아. 수납 공간이. 어, 저랑 같은 연도에 결혼하신 것 같은데요? 네. 수납 공간이 이제 없다가 생기면은 되게 그런 부분이 있고, 의자라든가 그런 거는 이 하단 부분에 또 수납 공간이 다 있거든요. 네. 요쪽으로 쑥쑥쑥쑥. 여기가 공간이 꽤 있어요. 너무 넓어서, 아, 이게 왜 여기를 이렇게 띄웠나 했더니만 시트 때문에. 예, 시트 높이 때문에. 그리고 이 에고이 박스는 앞으로 밀면은 비겐트 박스 12개가 들어가는 모습은 보여드렸죠. 6인 그쵸? 승차할 때. 네. 제 거는 9인 승차 버전이에요. 그냥 시트는 그대로 9인승 9명이 탈 수 있는 버전이고, 지금 이 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시트 9명 탈 수 있는 거죠? 9명 그대로 탑니다. 이거 작년부터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이제 1년 만에 나온 거네요. 팝업 루프 이 개발 기간이 사실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 이건 진짜 잘하셨다. 팝업 루프는 꼭 있었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후방 텐트는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는 뭐 네. 아시잖아요. 그래도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네. 이게 굉장히 심플한 텐트거든요. 예. 어디에 없는. 그래서 보여주셔야 돼요. 스타리아용은 저희 거밖에 없는 거 같긴 해요. 백무늬 불혈견. 백무늬 불혈견. 아, 기대돼. 아, 여기도 이렇게 딱 완전히 맞춤을 왔네. 예. 전동 트렁크 있으면 이게 끝입니다. 제가 바라는 게 이거예요. 이거 팩다운 안 해도 되고 간단하게. 아. 여기. 아하. 고리. 야, 여기에 이제 폴대 두 개가 추가로 나가거든요. 스커트하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지금 주차장 차박을 하기 때문에 후방만 펼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기장. 그리고 겨울 때문에 이쪽에는 우레탄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아, 겨울에. 야, 있어요? 예. 우레탄 있어요? 예. 어. 우레탄이 한 곳만 있습니다. 한 곳만. 아쉽긴 하네. 지금, 팝업 루프는 3면에 다 있습니다. 대표님, 이 친구 얼마예요? 45만원. 45만원. 폴대하고 스커트 포함. 아, 폴대도 있구나. 팩까지. 네. 세트로. 아, 이거 폴대 없어도 될, 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바람. 후방에 칠 때 타프로 쓸 때. 아. 타프로 쓸 때 폴 때 끼워서 요렇게. 아, 제품은 진짜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히트 상품이긴 해요. 아직까지 저희 제품밖에 없어서. 왜냐면 제가 후방 텐트가 너무 이제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큰 것들 거추장에서 요렇게 해서 팩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스타렉스용은 없어요? 스타렉스용은 없어요. 아, 만들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오히려 스타렉스용. 그렇죠. 왜냐면 스타렉스는 이미 깔려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단가가 45만원 비싸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가가 올랐는데 가격 못 올리고 있어요. 아. 한 20% 정도 올랐어요, 납품가가. 그래도 이번에 그 물건 이번에 50개 들어왔는데 그냥 이번까지는 고정하고 다음번에는 올라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어 팔아야 되나? 아, 본 제품은. 네. 아령으로 놀 수 있게. 네. 끈 제작해 드렸어요. 그쵸, 이게 큰 텐트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예. 솔직히 그리고 아령 말고 우리 저거 있잖아요, 캠핑박스 같은 거 짐. 예, 예, 맞아요. 그런 거 두면은 눌러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날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응용하기 나름이니까. 저렇게 심플한 후방 텐트를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두 분은 그냥 안 내. 예, 두 명은 안 돼요. 예. 예, 예, 예. 네 명은 좀 네 명은 것 같고. 빠듯해요. 아, 재밌네. 잘 만드셨습니다. 괜찮죠? 모처럼 만에 잘 만드셨네. 그래서 여기 모기장을 해도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트렁크 전체 모기장도 있는데 그냥 후방 텐트 하셔서 사계절 쓰시는 게 이제 심플한 게 이제 필요하더라고. 예. 사생활 보면 살짝 되는. 예. 옆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하단 스커트 딱 있으니까 겨울엔 저거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황소 바람이 들어, 황소가. 이렇게 해갖고 스커트 딱. 아, 그것도 심플하구나. 예, 예, 예. 대표님, 그럼 기존에. 네. 대표님이 판매하신 에어 텐트도 그게 스커트가 없는 게 많잖아요. 예, 예. 이것도 따로 판매하세요, 스커트도? 한 20개 정도 제작은 했어요. 아, 그래요? 판매는 아직 안 했고요. 안 했고? 예. 이것도 따로 판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한 4만원 아쿠폴라에서 팔다가. 예. 단종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한 20개 정도 제작은 해놨습니다.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예. 필요해요. 측면에. 네. 어닝이 없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간단하게 차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캠핑카니까 거하게 캠핑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2박 3일 이상 나만의 공간이 있을 때 타프 연결하는 것도 비싸더라고요. 5-60만 원 정도. 저희가 레일을 달아드렸으니까 심지 작업된 거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근데 없으면 심지를 작업하면 되잖아요. 예, 심지 작업하시면 되니까. 이 게일 펌프가 좋은 게 압력 조절이 된다는 거. 예. 압력 조절해서 꼽아놓으면은 저렇게 알아서 펼쳐집니다. 하나는 알아서 이렇게 바닥에 펼쳐지고요. 네. 크로스 에어기 때문에 두 번째 기둥 5PSI 넘어설 때 살짝 들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이렇게. 네네네. 그럼 자립이 된다? 네. 기둥 두 개만 바람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3m에 3m인가요? 네, 3m에 3m요. 와, 엄청 크네. 그리고 이쪽이 한쪽이 도킹이 돼서. 네.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 걸릴 거예요, 거기가. 예. 아, 이게 아니, 엄청 크네. 아니, 너무 큰데, 이거? 3m. 여기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 뭐지, 심지가 꺾이면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절대로 혼자 치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혼자는 솔직히 이렇게 큰 걸 칠 필요가 없고요. 예. 두 분 이상 갔을 때도, 아, 두 분도 여기 굳이 필요할 거예요, 이게? 네 명 이상, 세 명 이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두 명까지는 이 뒤에 후방 텐트. 야, 이 너무 커요, 너무 커, 이거 진짜 솔직히. 3m, 3m. 와. 근데 쉘터가 큰 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진짜 쉘터의 개념. 예. 이거는 4명 이상, 6명, 8명도, 와, 너무 큰데? 이거 3m, 3m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혼자 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야, 8명 되겠네. 엄청 커요. 너무 커. 공간이 이거 뭐. 대표님. 예. 제가 이게 찾던 거예요. 아. 왜냐면 요새 다녀보니까 후방 텐트가 너무 좀 이제 거추장스러워진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후방 텐트를 못 치는 곳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헐치기만 하는 혼자나 둘일 때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지금 완전히 지금 예쁩니다. 이런 에고이 시스템, 이런 백 같은 것도 다 별도잖아요. 우리에겐 이제 또 패키지로 하면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장황하게 한번 가장 궁금한 가격을 한번 짚어주시면 가격은 우선 에고이 캠핑박스 시작하시면 그냥 가볍게 590으로 시작하시면 되고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뚜껑을 열면 캠핑카요. 이렇게 팝업. 팝업이 되면 다 개별 소비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팝업할 정도면은 무시동 히터랑 배터리랑 인버터랑 풀 옵션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시는 풀 옵션으로 했을 때 한 2,450만 원 정도. 지금 보이는 이런 텐트들, 전기들, 팝업 예. 텐트, 에고이, 백 이런 거 패키지로 다. 네. 아, 제가 가격표 한 번만 더 네. 볼게요. 보시고 해주십시오. 네. 복잡하니까. 오, 진짜 멋있다, 이거.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커. 근데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저도 큰 거 좋아합니다. 이건 휴가철이나 이제 우리가 2박 이상은 될 때 쳐야 될 것 같아요. 1박에는 너무 아까워, 이렇게 치기가. 와. 여러분들 지금 스타리아 팝업 텐트에 컴파드메틱 사이드 텐트 크로스 에어와 후방 도킹 텐트. 이렇게. 에고이까지 토탈로 보고 계십니다. 우선적으로 에고이하고 팝업 루프 하면은 1,590만 원 정도 되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전기, 에코파워팩 인버터 2kg, 배터리 300A, 에코파워팩 주행 충전기, 그리고 그 천정 트리밍만 해도 100만 원 이상 되니까요. 조명 이런 거 풀로 하고 개별 소비세까지 추가하시면은 2,650 정도. 2,650 정도. 네, 네. 이렇게 풀, 이거 완전 풀 패키지 세트잖아요. 예, 예, 예. 더 넣을 것도 없은, 예, 없는. 예. 지금 이 사이드 텐트와 후방 텐트와. 까지 하면 한 2,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700 정도? 2,700 살짝 넘는 것 같아요. 살짝 넘는? 예, 착값 별도. 착값은 당연히 별도죠. 착값이 한 스타리아 투어로 옵션 4개에 컴포트, 내비게이션, 테크2, 전동 트렁크하고 전동 슬라이드, 그리고 디자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까지 넣으면 한 3,600 정도 하거든요. 3,600에 뭐 2,700 하시면은 개별 소비세 포함해서 하시면은 한 6,300 정도 되겠네요. 착값 포함해서? 네. 6,300. 그럼 완전히 풀 옵션. 더 이상 넣을 수 있는 옵션이 뭐 없죠. 에어컨. 아, 에어컨은 요즘에 에코블로어에서 네. 이동식 에어컨 120만원짜리 기가 막힌 거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솔직히 에어컨 안 살 거예요. 아. 전 달려있지도 않고. 네.
바라지도 않고 여름 휴가철에는 다 더운데 네, 네, 네. 그 더운 거를 즐기고 계곡을 찾아서 바다를 찾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 가면 밤에 잘 땐 춥거든요. 네, 네. 낮에는 물 속에 있을 건데. 그리고 자동차 시동 걸면 에어컨 뭐 앞뒤로 다 나오는데. 그렇죠. 바로. 얘가 한 56PF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닝 역할을 해요. 그래서 창문 다 드러내면은 쉘터로 되니까 요렇게 네. 쉘터로 쓰시면은 좋습니다. 배방감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지금 이게 바람 면적이 3 곱하기 3이잖아요 네, 3m 3m요 그 저 옆 안쪽에 지금 1m, 1m. 3m 공간까지 있어가지고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아 공간이 뭐 이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또 따로도 구매도 가능한 거죠? 네, 따로 구매 가능합니다. 따로는 어디로 연락드려야 될까요? 1877-8262. 예. 1877-8262. 네. 띠링띠링. 네. 근데 어차피 레일 심지, 아, 림펫 있으니까요. 림펫하고 같이 쓰시면 되겠네요. 아, 림펫 시스템. 예, 저번에 그냥 네. 그, 근데 이렇게 붙박이가 좋고요. 근데 요거는 리베팅 해야 되니까 내 차에 구멍 뚫는 거 싫어. 그러면은, 아, 요렇게 림펫 시스템. 압축 그 뾱뾱이라고 하죠. 큐방. 야, 큐방. 압축 큐방. 압축은 큐방 시스템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시동 히터도 들어간 거네요. 예. 그리고 1층 침상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1m 50에 1m 90. 아, 1m 50 나와요, 폭이? 예. 예. 아. 여기 15-15니까 아. 30cm. 요 익스텐션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1층 침상이 1500 나오는 거는 없는 거 같은데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전동 침대에서 자보니까 편하긴 한데 침대는 못 따라가죠. 아, 그렇죠. 예. 유럽이 자부하는 이 에고이가 자부하는 예. 이 침상은 침상에 여기 유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약간 텐션을 먹어요. 이게 조금 더 편해지는 거예요. 이거 따지고 보면 갈비살 예. 프레임이죠. 예. 시트 9인승 그대로니까. 네. 시트 하나 떼셔도 돼요. 6인승으로. 근데 이제 버스 전용 때문에 그렇죠. 네. 여행 갈 때. 왜 그러냐면 6인 취침이 되거든요. 저희는 6인 취침. 2.5명. 아, 여기서 저희 딸랑고 데리고 항상 잤으니까. 아, 여기서 일렬 매트리스. 일렬 매트 여기다가 그러면은 3.5명 그리고 위에 2명. 그러면 6인. 아, 그러면 여기. 예. 네. 그리고 여기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 9인 승차 9인 취침. 네, 모터홈이 아닌데 잘 수 있는. 예. 네. 와, 이렇게 시원한 걸. 예. 네. 그래도 트렁크가 조금 더 시원하다. 그럼요. 여기는 네, 지금 네, 네. 아무래도 땡압볕을 맞고 있는 거고. 트렁크가 한 번 더 막아주고 그러니까. 아, 이거 훨씬 차. 훨씬 시원하죠. 와, 여기는 선선할 지경인데요, 진짜. 이 땀 나신 거 보세요. 아, 촬영하시느니라. 괜찮습니다. 네. 9인승 차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트 그대로 1열에 1, 2, 3인, 2열에도 1, 2, 3인, 3열에도 1, 2, 3인 맞죠?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투어러 9인승 에고의 영상은 많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팝업이랑 전기장치 완벽하게 한 거고 어닝 대신에 바람에 상관없는 크로스 에어 텐트 선보여 드린 거고 후방 텐트 선보여 드린 거고 국내에 없는 시스템인데 기존에는 이제 전고 때문에 제가 좀 그 안티 바보 같은 유튜버 분 때문에 공격을 당했는데 인정해요. 바보 같은 유튜버 때문에 인정해요. 네. 그 노멀 카니발에 진짜 캠핑 초보 분이 네. 불편함을 호소한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유럽에서도 루프탑 텐트나 아니면 팝업 루프를 같이 병행해서 많이 쓰거든요. 에고이만 쓰기보다도. 근데 스타리아 투어로 9인승은 에고이만 쓰셔도 괜찮아요. 후방 텐트랑. 근데 안에서 좌식은 못하죠. 에고이 박스를 안으로 밀면 뒤에 비겐트 폴딩 박스 12개 넣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 이동식 변기랑 넣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팝업 루프를 하면 사실 뭐 흠잡을 부분은 없습니다. 또 캠퍼밴 스타일의 침대 이거보다 편한 침대는 없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사는 거고 침대에는 좀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스타필드에서 전시를 하신다 했잖아요. 네. 신세계 백화점 앞에 1층 광장. 스타, 네. 하남 스타필드가 엄청 네. 넓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정반대니까 한참 걸어오셔야 돼요. 네. 오다 보면 뭐 자동차 파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 앞 1층 광장. 스타리아 한 대만 나가나요? 아니죠. 아론 650F. 봉고 축연장 베이스. 1톤 풀 옵션 캠핑카하고 바인스버거 카라반하고 카니발 캠퍼밴. 바인스버거 카라반 나가요? 예. 오. 8주년 기념으로 12대 한정 판매 대박 프로모션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업체 관계자분들이 다 놀랍니다. 빨리 12대밖에 안 돼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네. 소비자분들은 좋은 거죠. 거의 그렇죠. 뭐 노마진 찬스니까. 맞죠.
그리고 이제 카니발 캠퍼밴 빠른 출고 될 수 있는 게 한 3대 정도 있거든요. 그 한 달 이내 베이스 차량 출고되고 만드는 게 3, 4주 걸리니까 한 두 달 이내 출고. 네. 그리고 아론 650F도 두 달 이내 출고가 한 두 대 정도 있고요. 어머, 1톤 베이스 기반도 두 달 이내 출고가 있어요? 네. 디자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거든요. 네네네. 실내가. 네네네. 약간 그 유럽 감성이 섞여 있는. 네. 네. 앞보기 시트에. 네. 네네. 아, 그건 훌륭한. 네. 오늘 리뷰한 신제품, 스타리아 팝업과 에고이 버전, 정통 에고이 밴. 네. 전시되고요. 그리고 성우모터스 인터스텔라는 24, 25, 26 딱 3일만 합니다. 열흘 중에 24, 25, 26 그러니까 짧기 때문에 프로모션도 열흘치를 3일에 쏟아붓습니다. 1, 2, 3가 있는데 1만 말씀드릴게요. 전차종 다 적용되니까 아쿠아필드 수영장 이용권 8장 스파 이용권 8장 총 80만원 상당히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2차 프로모션이 있고 3차 프로모션이 있는데 모아서 적용해드립니다. 아, 인터스텔라가 나오는 것도 좋은데 거기다 프로모션까지 있고 6월 24일 금요일부터 7월 3일까지 열흘간 하남 스타필드가 패밀리 카라반의 동무대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멤버십으로 하시면 2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보증금이에요. 프리미엄 멤버십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멤버십이 좀 긴데 우선 2천만 원으로 1억 이상의 가치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장이 없고 청소, 오수, 세차 관리까지 귀찮아 그냥 놀러 갈 때 갔다가 오고 주차까지 패밀리 카라반에서 정비까지 알아서 해드리는 건데 오시면은 그것도 프로모션이 굉장히 들어있거든요. 네네. 왜 1억 이상의 가치인지 오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2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또 3년 뒤에 돌려받는 보증금. 그러니까 콘도 회원권하고 좀 비슷한데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아, 네. 세상에 없던 이런 패키지를 만든 이곳은 어디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석로 330-1877-8262 대표번호 패밀리 카라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